아저씨, 이거. 아저씨, 언제 가요?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. 아, 천천히, 천천히, 아. 저기. 죄송합니다. 사실은 제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. 죽여주십시오. 에이씨. 제가 종기를 죽였습니다. 아주머니와 주위에 정말 나 손님한테 그 돈 못 갚아요. 그래서 그래요. 했다 칩시다. 내가 빌려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. 손님이 그냥 준 거예요. 나 불쌍해서, 그죠? 정말이에요? 정말 그냥 준 거예요? 도로 달래기 없어요?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. 다 죽어가는구만. 한번 마시간 고기들은 죽기 전에 미리미리 버려야 돼. 안 그럼 왕 안에 다른 물고기들까지 병균이 옮을 수 있거든. 죽을 병에 걸렸다니 곤란하구만. 죽음을 앞둔 사형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나? 착해져. 하나같이. 죽는 게 무서운 나머지 흡사 아이처럼 착해져 버리지. 근데 남수는 착해지면 안 되거든. 그 친구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. 회장님. 남수 어디 있는 줄 알지? 가서 처리하고 와. 깨끗하게.
넌 선글라스 좀 벗지? 전 조폭입니다. 7년 전에 친구를 죽였습니다. 정길이가 고아원 시절부터 친구로 하고 있냐? 예. 지금도 친구냐? 정길이가 경찰을 만나고 다닌다? 정길이, 사모님 그럴 뿐이야. 정길이, 네가 제껴라. 너 아직도 친구 만나보군. 회장님. 정길이 어차피 죽어. 왜 다른 놈들 놔두고 굳이 너한테 맡기려는 이유를 모르겠어? 정길이 자리 갖고 싶어 환장한 게 너뿐인 줄 아냐? 부탁하실 게 뭡니까? 아, 그게 사실은 내가 너한테는 진작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, 양수야, 사실은 정말 창피한데 이거. 응? 잠깐만. 아유. 여기 있더라. 의사가 죽을 병이라는데 천벌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저승 가서 종길이 만나 한 대 맞으면 마음이라도 편해지겠구나 그랬는데,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죽인 게 종길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. 너요, 나랑 소주 한잔 하자.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? 잘 모르겠습니다. 용서를 빌긴 빌어야겠는데 차마 말은 안 떨어지고 그냥 가버리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.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사죄니 용서니 뭐 이딴 것들은 다 핑계일 뿐이고, 죽을 때가 되니까 저승길이라도 마음 편하게 가보겠다 그래서 온 거잖아, 그치? 그냥 돈이나 보태주고 가. 아무것도 모르고 살게 놔둬. 그동안 세상에 속고만 살아온 여자 같은데 한 번 더 속아도 돼. 아, 정말 세상에 이렇게 착한 기다리 아저씨가 진짜 있구나. 응? 살다 보니 나한테도 이런 행운이 다 오는.